할렐루야. 2장 1절 한번 같이 2장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예, 그 당시 골로새서를 쓸 당시 바울이 쓰게 된 목적은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그걸 방지해서 이렇게 서신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보니까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게 아니고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서신으로 보낼 텐데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이런 단어를 썼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힘쓴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바울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을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도 무엇 때문에 보냈다냐? 뭐 그냥 별로 그 무게를 가치를 두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말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서 얼마나 애써서 이랬구나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하기를 어떻게 힘쓴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지금 바울이 이때 서신을 보낼 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감옥 안에 갇혀있으면서 빨리 가고는 싶은데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얼마나 빨리 내가 재판을 잘 받았고 석방될까 그런 자기 육신을 위해서 어떤 궁리는 하지 않아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저들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만들까 하는 그런 그 노심초사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힘쓴 것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바울이 못 가니까 편지를라도 보냈어요. 우리가 주위 이러다 보면 그래요. 때로는 최선을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차선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낫잖아요. 그래도 뭔가 편지를 보내야지. 우리가 주의를 최선 다하지만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면 어떻게 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데.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래서, 차선책이라도 해야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낸 게 차선책이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최선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하면 내 마음이 안 맞아요. 내 생각대로 시원하게 일이 안 끝난다니까. 날마다 해도 그게 그거 같고 태도 안 나고 바쁘긴 하고 힘도 들고 그런데 별로 실적은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직접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골로새서가 나왔고 성경이 되고 말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바울이 마음대로 돌아다녔으면 감옥에 안 갇혔으면 바울의 옥중서신이 안 나오죠. 본인이 성경이 될 줄 모르고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알았어요. 기록이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과 마음, 삶 자체가 100% 성령의 감동에서 기록이 됐다. 얼마나 훌륭한 인생인가. 뭐 서신서 하나를 보더라도 뭐 대충이 아니요.
아주 한자 한자 꼭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물론 성경의 기록에서 그렇지만 왜 완벽하게 논리로나 깊이로나 뭐 그 짧은 단 하나 얼마나 명확하게 뭐 군대기도 없고 뭐 그냥 아주 키 정확한 맥을 잡아서 딱딱딱 쓴 거 보면 이야 하나님의 성령이지만 바울의 그 지식을 저는 다 사용해 주셨지. 어쨌든 이 문제는 최선 다하는 거예요. 최선. 그 결국 지금은 내가 자선적 같지만 하나님은 그 최선적이 될 수가 있고 오늘도 여러분이 주의 일을 최선만 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또 어떤 이유는 알기를 모르기 원치 않냐노니 그랬더라고. 이게 지혜거든. 때로는 알고 알아야 뭘 사랑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2절 읽어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자, 지금 이단에 넘어간 뭐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자 이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이단들 들어오면 분열이 되고 싸우고 흩어지고 좀 교회가 힘들어져요. 하여튼 사랑 안에 똘똘 뭉치고 연합해서 견뎌내면 되거든요.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싸우고 헤어지고 하여튼 마귀는 분열시키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고 그게 교회, 그게 인격이에요. 여기서 뭐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고 했어요, 지금. 연합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복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니까요. 예, 이건, 예, 밭에 감춘 보화라 그랬어요. 감춰졌어요, 예수. 비밀이라기, 비밀. 이건 지식으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복 없어요. 억만가지 뭐돼요. 세상 왕되고 재벌되면 무슨 필요 있냐고요. 안 믿어지는데 믿어진 것보다 더 큰 뭐돼 있겠어요. 비밀인데 감추인 보화라니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발견한 후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다 샀느니라. 천국이 발견한 후 자기 소유를 세상 것 버리고 다 버려 복음 예수만 위해 다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발견해서 정말 진짜 발견했어 진짜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 만난 사람들은 세상 것 그냥 쉽게 버려요. 그렇게까지 못 버리고 딴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이고 기쁨이 없다는 것이지. 어쨌든 이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와 감추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단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와가 다 감추었다. 다 감추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와가 완전히 다 감추었다. 부와 지식. 예?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지식은 뭘 알아서 정보 알아서 얼만큼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뭘 얻느냐 경쟁에 도움이 얻는가 뭔가 기준은 세상 사람의 기준은 육신 이 땅에 사는데 한계가 이 땅에서 모든 거예요. 어? 명예를 얻고 기득권 얻고 뭔가 얻겠다. 모든 세상 사람들 예수고 분주히 뛰고 노력한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이 잘 되고 있어요. 다음 세상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는들 지혜가 있는들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지식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 제일 큰 원수 근본 문제가 뭐예요? 뭐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 덩어리 뭐예요? 죄죠.
죄값은 사망, 죄에서 지옥,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지식이 무슨 필요 있어요? 죄 문제 해결해줘야지. 아니, 사형수인데, 사형수한테 뭘 갖다 주는데, 사형을 해결을 시켜주고, 석방해주고, 무죄 선고 해준 것이 제일 복이지. 뭔 필요 있겠어요? 다 사형받고 죽을 날짜 받고, 그대로 뭐, 영원히 형벌로 가야 되는데, 이상 모든 지식이 무슨 필요 있냐고, 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지식을. 근데 예수 안에는 진정한 지식, 지혜, 보화가 다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미니. 자, 이단들은 공교한 말로, 이단들은요, 공교하다 그럴듯해. 예, 이단들이 전 포장하거나 다 좋아요. 좋게 보여요. 잘 몰라요. 분별 못합니다. 이단, 다르리 끝단. 끝에가 달라요. 그래서 끝단, 다르리 끝단. 끝에 지옥. 시작은 잘 몰라요. 처음에는 잘 몰라. 비스무리. 처음부터 전혀 아닌 소리였으면 누가 빠질 것 같아? 안 빠져요. 다. 신천지 공부 들어가면요. 아, 비유 부려고 재미가 있고 아주 어디서 안 했던 얘기하니까 쏙쏙쏙쏙 한 3개월 정도 들어가면 그거로는 못 나옵니다. 이제. 빠져버려요. 공교한 말에 속인 거거든. 속여. 그래서 거짓 술수로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빠지죠. 빠지 못 나오죠. 미혹이 되니까, 아이고, 내가 한번 가서 아니면 나오고, 내가 넘어갈 것 같아. 안 넘어가. 절대 걱정 말하니까, 나 가서 배워보고, 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 내가 안 넘어갈 것 같아? 벌써 교만해갖고, 무엇이 안 넘어가, 넘어가. 많은 거 넘어가게 생겼어. 자기를 믿고 있잖아요. 안 되죠. 왜냐하면, 어둠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뭐, 아니, 전도사, 목사, 어느 교회, 뭐, 사모도 뭐, 넘어가갖고, 막, 응? 막, 그런다는데, 어떡해요? 이야, 무서워요, 그래서, 속지 못하게 한, 그러니, 5절 시작. 이는 내가 육신을 떠나 있으나, 심령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자, 육신 떠났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항상 마음이 기도가 거기에 있고 생각이 있고 알고 있고 벌써 또 기도원께 바울이 다 알잖아요. 근데 규모와 믿음의 굳은 것을 봄이라.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규모, 믿음의 굳은 거 이건 군사용어거든요. 뭔가 원리와 원칙과 복도와 규모가 있어야지 뼈다가 있어야지 근데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규모와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너희들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 뭐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주류는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내 구주, 내 왕 모셨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소속이 다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살아라 이제는.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를 행하는 것이 뭘까?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국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다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옷자 과실을 맺죠. 시냇가가 성령의 생수가 있는 곳. 여기에 성령의 생수 시냇가, 우리 교회가 시냇가 생수가 되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야 돼.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뿌리가 생명이잖아, 나무는. 너희가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뿌리를 확실히 내려야지. 깊이 박혀야지.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그 말이. 그러니까 뿌리 우리가 보면 자 뭐가 있어 뭐 저는 시골에 자라면서 뭐를 쭉 심어놓고 한 일주일 지내서 가요. 그러면 뜬 뭐가 있어요. 뭐가 떴어. 그때 기계로 심어 다 손을 이렇게 뭐 나도 뭐 잘 심어요. 뒤에서 생겨주기도 하고 하루 내에 심어봐야 한 마디 심어 200병 아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농번기 때 가서면요, 야 시골에서 얼마 나는 농번기 그때 한 일주일에도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일주일에도 얼마나 아주 물 속에서 앉을 때도 없고 아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를 심어놓고 한 일주일 지내서 또 가요. 그럼 뭐가 떠 있어? 뜬 뭐 알아요? 뜬 뭐 떠 있어? 떠 있으면 또 다 심어야 돼.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뭐가 심어져 가지고 흙맛을 보면 살아. 뜬 뭐는 떠 있으면 죽고 썩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물이 심겨진 뭐는 물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뜬 뭐에는 물이 물 자체가 썩게 만들어. 물을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잖아요. 말씀이 은혜가 돼. 은혜가 돼. 생명을 줘. 그런데 뿌리를 못 내렸어. 그러다가 말씀 주면 말씀 자체가 시험까지야. 안 들어와 귀에. 오히려 그 썩게 만나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믿음사한테 성경 얘기하면 더 질려버려요. 안 믿어지고 부담만 주고 어떻게 살아라고 다 사업인만 다 돈 받지라고 소리만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멍청한 사람 다 속아서 목사한테 아이고 멍청한 것 그럼 멍청한 것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물이 말씀의 물이 믿음의 뿌리가 흙맛 못 보고 떠 있으니까 똑같은 물도 그 모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썩게 만든. 문제는 뿌리인데 믿음이 뿌리거든요. 뿌리가 생명인데 믿음은 안 보여요. 땅속에 있어. 뿌리는 안 보여. 뿌리가 믿음이요. 답답 뿌리가 믿음이다. 믿음이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생명인데 믿음이 생겨갖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금이 싹이 나왔어요. 근데 햇빛이 쩍쩍하니까 뿌리가 약해서 말라버렸다. 흙이 깊지 않으니까. 그 얘기예요. 흙이 안 깊어. 감정의 기복이 심하네. 금방 원래 좋겠다 믿다가 흙이 좀 마음의 감정이 풍부해갖고 깊이 생각 좀 해야 되는데 아주 순간 변덕불여 생각이 얕은 사람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 뿌리를 내려야 돼. 뿌리 뿌리가 알면 뿌리가 생명인데 뿌리가 흙맛을 봐야 될 건데 여기서 그 말이 뿌리를 내려 뿌리를 너희가 제발 뿌리를 받고 제가 세워져 가지고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 그 다음, 교훈을 받으면, 뭐, 말씀이 잘 받아야 되잖아요. 먹여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내가 서야지. 견뎌내야지요. 흔들리지 말고, 응? 믿음을 이겨야죠. 응? 강하게. 이게, 나무가, 태풍이 많은 지역에서는, 나무가 밑으로 뿌리를 막 내려요. 하려고, 귀엽고. 믿음에 굳게 서. 고난과 연단 받은 사람 믿음이 강해집니다. 겪고 막 악착같이 하나님 만나느라고 그래 내려. 바람이 안 분 지역에서는 나무가 뿌리가 옆으로 뻗어요. 옆으로. 밑으로 안 뻗어. 그래갖고 태풍 불어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핍박,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네 믿음을 믿으러 버려? 믿으러 막 믿어. 예, 강해져. 그리고 바람 불 때, 태풍 불 때 큰 나무가요. 그때 그 나무 뿌리가 이 공간이 생긴대요. 속에 그래갖고 뿌리가 커진대.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견디는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히 성숙해 계속 밑으로 뻗어요. 밑으로, 옆으로 안 뻗어요. 근데 세상 편한 사람들은 그렇게 뭐 몸부림치지 않아요. 적당히 믿다가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 환난 인내 연다 소망을 주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말이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이제 추수감사주 돌아오는데, 사실 감사는 믿음의 뿌리 위에 감사가 나오거든. 감사가 믿음의 절대 주권자를 믿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셔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견디고, 눈에 보인 것, 귀에 들린 것, 손에 잡힌 것 없어도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 아니고 절대 감사가 올 수가 없어요.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하면 이제 넘치게 해라. 감사만 하면 절대 안 넘어 이겨버리죠. 환란이 잘 됐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감사하면 이제 천국을 나는 믿음으로 독수리가 날아버린 거죠. 환란도 뭐 바울은 기도가 참여해가지고 옥터 가면 지진 나버렸으니까 이건 최고 수준이죠. 감사해버리니까. 감사가 믿음의 열매고 감사가 최고 수준이에요. 그 사람 신앙의 깊이, 성숙도 뭘로? 감사. 딱 한마디. 감사합니다. 맘 먹고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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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당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넘어져 버리는데. 요배 신앙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여기서 8절 봐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율정과 세상 초등함을 쫓으며 그리스도의 쫓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일반 철학이 나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철학은 그런 철학이 아니고 복음을 변질시킨 궤변 같은 얘기. 속임수로 노력할까 주의하라. 사람 유전과 세상 초등망을 쫓으시오. 그리스도쯤 아니니라. 그러면서 구절 시작.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했으니, 그는 모든 천사와 권세에 머리시라. 예수 안에서 인자, 신성 충만, 뭐, 권세, 머리.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시고, 통치하시는데, 지금 무엇이 부족하냐.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너희가 안에 있는 복음 비밀 예수라 이런 분이야. 세계를 통치하신 분인데 지금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무슨 뭐 할례 행하니 율법 행하되니 뭐 천사 숭배하니 그 따위지 말하냐 말하는 거야. 지금 믿는 것이 최고 믿음이고 예수만 최고고 세계 통치하신 권사 머리 다 가지신 그분인데 왜 엉뚱한 이단에 빠질 이유가 뭐냐. 지금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분이고 충분한 복음이고 너희가 놀라운 신분, 이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왜 흔들릴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 복음, 비밀, 예수의 생명 안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이스라엘에서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지는 육적 몸을 받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자, 구약 할례가 지금 뭘로 바꿔 있어요? 할례 받았어요? 지금 교회 할례 받아요? 이번 주에 세례 받잖아요. 할례가 뭘로 바꿔요? 세례. 세례를 바꿔줬잖아요. 세례를 받는서 구원인가? 구원했던 표고 회개케 하기 위해 세례 준 것이지 세례가 회개된 거 아니에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 받아.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되고.
진짜는 회개가 복음인데 그냥 믿으라고, 원래는 회개하고 복음 믿어야 되는데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는 메타노이아, 돌이킨다, 노이아. 내 생각,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지금 세례.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의 할례라 얘기. 그리스다. 그리스의 할례가 뭐예요? 그리스의 할례가 뭐예요? 세례고 성령의 불세례예요. 세례가 물에 잠기고 물이 올라온 것이 사시자가 부활을 의미한 거예요. 물속에 잠겨서 이 사람이 죽고 물이 올라온 것이 부활 새 생명이잖아요. 그리스의 할례. 그러면서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렇죠?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예수를, 그분이 나 위해서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인데 그분은 죽음에 내 사람 죽었고 그분은 살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놀라운 자녀의 존귀한 신분이 되었는데 지금 그걸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갈라디아 2절도 그러죠. 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2000년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나는 이 사람 죽어 사신 것, 세례 받았으니까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 육신이 산 이 동안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이 땅에 이게 갈라디아 입장이 최고의 경지예요. 사실 우리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신분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연합 이런 놀라운 특권 받은 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우리가 일으키심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있으면 우리도 영적 그 위치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 의도문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을 구한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 자, 한번 답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 말씀 굉장히 정말 황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고 한 몸이었다면 영적으로 신분이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 앉으시니까 우리도 주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란다면 영적으로는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신분이에요. 믿어주세요. 연합이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살고 주님과 연합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명령기도가 최고 능력 있는 기도인데 바람과 바다에 잔잔하라 명령하잖아요. 우리가 주시옵소서 막 탄원되지만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예수님의 귀신아 나가! 통제가 떠나가! 명령기도 할 수 있는 위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위치가 된 거예요. 아멘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자, 그래서 함께 일으키심 받았느니라. 13절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우리가 범죄, 죄와 죽었지요.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세를 도말하시고 제압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이죠? 의문에 쓴 증, 율법이잖아요. 도말하시고, 율법을 피하시고, 제압에서 십자가 못 박으시고, 그 다음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받게 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죠. 다 이뤘다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와 휘장이 이롭다 이렇게 쫙 찢어져서 새로운 상이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금 천주교는 지금도 휘장이 안 찢어졌어. 자, 보세요. 여기가 지성소요, 강단. 성소요, 여기 휘장. 원래 휘장이 있어야 돼. 근데 휘장이 이 십자가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한 순간,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성소 예수님 따로, 그 지역이 따로 있는데, 예수 입장 밖에 돌아가서 그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다 이뤘다. 그만 테텔레스타이 다 빚을 청산했다. 마귀의 진 빚을 피주고 사버렸다. 그 말입니다. 다 이뤘다. 최후의 승리거든요. 그 순간 성소와 시장이 위로부터 딱 찢어졌어요. 사람이 찢었다. 밑에서 찢지 위에서 어떻게 찢지 위에서 새로운 사람의 길이 열렸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통일교는 예수님이 일일이 남아서 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한 날 버리셨나니까 이제 그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봐라 실패했다. 아, 통일교는 실패했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저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다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구세주로 완성하셨어요.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고 진리인데 지금 천주교는 고해성사에서 신부한테 말하고 또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주일날 참여기도 하면서도 원칙은 뭐 참여기도 하고 제 용서 제가 선포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원칙 믿음의 사람은 다 한번 내가 꼭 해야 돼. 근데 그만한 믿음이 안 된 사람은 선포하면서도 그냥 하지 완칙적으로 보면 예수 이름은 다 된 거예요. 아멘. 자, 그 말은 뭐냐.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지금 영적상 어떻게 십자가 승리한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내 승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것인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 받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들을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이 7장까지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되 내 지은 죄의 법을 섬기느라 오라 나는 공관자라 이 사망 누가 나를 건져내릴까 막 탄식하고 우리 예수로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8장에는 완전 바꿔요. 이제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나니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나를 해방했다. 아멘. 그래서 8장에 성령을 따라 가져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해서 지금 육체의 모든 것을 율법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십자가를 승리한 그 십자가에 의해서 승리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을 사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심지어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도문을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것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때 그때 따라서 밥이요. 그날 오늘 먹고 내일 먹고 그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율법이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마태 8장에 딱 내려온 순간에 한 문득병 자가 주여 원하시게 깨끗할 수 있나이다. 알아서 이분은. 문득병 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5장, 7장에 딱 보니까 산상수인데 8장에 딱 문득병 자가 주여 원하시게 깨끗이 해야 된다. 내가 오늘 깨끗한 받으라. 이 사람 은혜보좌 앞에 담당한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은 우리는요, 자녀고 신부가 됐어요. 은혜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 뭐 자격 있고 뭐 잘나고 똑똑하고. 아니에요. 우리들이 저부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많이 배우고 알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뭐 갖춰져야지 세상 쪽에 무엇이 있어야 뭔 이러지. 그것에 속더라고요. 여러분 박사기 받고 세상에 지식 있고 물론 좋죠. 그러고 근데 그것이 이런 건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일단 믿음. 믿음이 이르라고 기도가 이르라고 복음이라고 은혜보좌 앞에 담대 나가고 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받으며 막 막 큰 소리 막 팍 막 이 거지야 조용히 해. 그래도 뭐 서로 애인도 막 견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든 눈치 안 된다. 아니 개도 죄상 떨이 무슨 먹나이다 막 하여튼 예수님께 막 붙잡고 나간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은혜 받더라고. 지금도 내가 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몇 시간 기도하고 뭐 금식을 하고 뭘 해야 된다 그거 자체가 의가 돼서는 안 돼요. 물론 금식을 철회하면 좋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 달라는 것이지 내가 은혜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부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은혜보좌 담대히 나아가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당당히 믿음으로 달라가고 아니 자녀가 사랑받은 자녀가 주님과 신부의 관계인데 뭘 우리가 주저주저 할 게 있냐고요. 아멘. 복음은 절대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승리했기 때문에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더니 두 번 강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는 일은 내가 아버지 것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니 내가 행하리니 자 예수를 구하면 내가 행한대. 이는 아버지라 하면 아들만 영광받게 하려며 믿는 자는 은혜보에 담대 나가고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그거요 기도하세요.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주님이 다 해결하셔요. 우리는 십자가를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그 주님의 승리, 부활의 승리가 내가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 할렐루야. 은혜보좌 앞에 담대하고 믿는 자는 주님 하는 일도 한다 했고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 있고 능력 있고 생명 있고 성령이 있는데 정말 기도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죄받을 거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아예 과거에 흠, 죄, 잘못입니다. 누가 있겠어요? 저부터요. 제 모든 걸 딱 사진 찍어 공개한다면 여기 못 써요. 다 하나님 보혈로 은혜 받고 삽니다. 날마다 그 피에 믿고 그 피에 사랑하고 갑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지. 뭘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자격지심이 아이고 열등의식 내가 뭐 무난하겠냐 내가 똑똑한 거 있어 배운 거 있어 잘난 거 있어 뭐 무엇이 가방끈이 많이 아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믿는 사람 쓰세요. 주님은 기도한 사람 쓰십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 쓰십니다. 그 기도로 부르짖으면 내 자녀 문제 해결되고 사업 해결되고 남편 문제 해결되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오늘 십자가 승리했는데 자 얼마나 존귀한 신부인데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이죠.
뭘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문제는 믿음이지. 하나님 앞에.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큰 것도 하겠다는데,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살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요. 당당해. 은혜 보좌 앞에 담당하고. 원래 성경은 아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면, 저도 우리 아버지 화나 무서워가지고, 아버지란 자체가, 그 친근한 마음이 없어요. 유교과정이 태어난 그런데. 근데 원래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해야 돼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이 모아 많은 신 중에서 제일 강한 신이니까 믿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건 믿음인데 그 사랑을 안 받으면 쓰겠냐고. 그냥 믿고 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단순하게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진리가 내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강한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에 내 안에 예수 생명 똑같이 있으면서 왜 우리가 움츠러 살 거 있냐고요. 그분이 부활이 내 부활인데. 아멘. 딱 한 가지. 주님과 연합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배워야 되겠다. 물론 배운 것도 중요하냐.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먹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피를 먹어라, 마셔라. 주님 말씀 먹고 생명 먹고 그리고 네 옛사람 죽고 세상 가축관 버려버리고 네 인생의 삶의 방향 하나님께 열고 네가 날마다 죽노라. 사실은 주님이 일 못한 것은 내가 지식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네가 안 죽어서 못한 거야. 네가 자아가 깨지 못하고 네 생각 없어고 네 마음대로고 네가 말해버리고 네가 혈기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방해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구나. 내가 죽으면 되는 것을 내가 죽으면 된대. 내가 죽으면 일하시겠다는데 내 육성 재성이 살아 움직여가지고 주님을 거기 가고 주님 맞고 내 인간의 생각 앞서고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킨 것이 너요. 너를 복받게 것이 네 안에 있는 자하고 너를 마귀 역사 받는 것이 너고 원수는 너요. 네 자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 그리고 주님에서 죽어. 주님에서 죽을 수 있어야죠. 벌벌 떨어. 안 죽으려고. 죽고자 하면 살 건데. 주님 사랑하면 죽을 수 있어요. 죽고자 하면 살거든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살거든요. 어떻게 날마다 내 죽는 것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안 죽어지니까. 이로는 안 죽어. 죽어지는 죽음이 와야죠. 그래서 불받아야 돼. 불받고 성령 충만하면 죽어지는 죽음이 오고 내가 연합이 되고 사실은 나를 날마다 회개하고 내 거룩함 육성 재성 뽑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생명을 채워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뽑아내고 회개하고 성화하고 이것이 신앙생활 이것이 기도생활 이것이 뽑아내는 것이 기도생활이고 뽑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영 생명 가득 채우면 영의 사람 거룩한 사람 되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기도응답도 오고 은사도 오고 능력도 오고 축복일 건데 뭐 영어 잘하고 뭐 컴퓨터 잘하고 공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해답은 여기가 있는데 해답은 주님과도 사랑하고 어떻게 내 일생을 죽고 뽑아내고 버리고 회개하고 걸어가며 읽고 이 잘못된 가치관 세속적인 거 이거 다 뽑아내고 버리고 그 날마다 회개한 것이 뭐여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 내려놓고 날마다 죽느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가 주님 마음 없는 것이 이 정도밖에 못되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한 마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고 내면의 모습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통의하고 자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면 된 것을 신앙생활의 방향은 다른 것이지 않아요. 주님이 다 이뤘어요. 근데 그 다 이루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데 복음이 뭔데 자녀 아들딸이요 신부여요
주님과 하나의 한 몸이라니까요. 한 생명을 산달까요? 어떻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 고민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연합하고 한 몸 되고 내가 100% 주님과 같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애통하고 하면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인도받고 살 것인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연합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 있고 어떻게 돼 주님이 어떻게 설득해갖고 어떻게 나 좀 밀어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이고요. 날마다 회개하고 사는 것이고, 정죄감에서 회개가 아니에요. 거룩함에서 주님 받은 사랑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 정도 이순주에 있을까 하고 내 모습이 내 생각이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이 유치하고 치사한 내 모습이 왜 이 정도밖에 하고 내가 내 자신이 탄식하고 나는 왜 그렇게 그릇이 못 되고 뭘 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도 없고 성김도 없으면서 뭘 달라가고 있는지 주님을 설득하려고 기도는 주님 앞에 설득당하는 것이고 또 설득당하는 것이고 납작 엎드러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겸손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 아내가 귀하고 내 남편이 귀하고 내 성도가 귀하고 우리 장로님이 귀하고 서로 다 귀한 분인데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를 은혜로 쓰셨을까 하고 날마다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낮아진 게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그게 변화예요. 거룩함 이루어진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 이뤘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복음의 능력에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